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결핵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결핵 발생률이 1위, 사망률이 3위로 높은 수준인데요. 지속적인 예방 관리가 중요합니다. 천태종이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해만 5차례 결핵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 되기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어제 천태종 명락사 신도와 관악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검진 신청에서 엑스레이 촬영까지 채 5분도 안 걸리는 검진이지만 심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스스로 결핵이 걸린지도 모를 수 있어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이 결핵에 대해서는 참 소홀했던 서나 지금 코로나 끝나고 최근에 이그 결핵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많이 확진되고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병의 하나의 종류다. 그런데 나눔센터에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그 명락사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앞으로 좀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OECD 국가별 결핵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려 26년간 결핵 발생률이 1위에 올라 있고 사망률도 3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결핵 환자는 지난 2011년 이후 작년까지 11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해온 고령층이 방역 조치가 해제된 올해부터 외부 활동을 재개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결핵 감염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약해지면서 발병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3명 중에 1명꼴로 잠복결핵 감염이 되어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잠복결핵 감염 자체를 치료하는 비율을 조금 높여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 건강 관리를 평상시에 해야 되고, 또 이제 2주 이상의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이 증상이 있을 때는 결핵이 발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엑스선 검사를 꼭 시행해서. 올해 서울 강북구와 중랑구, 강동구, 관악구와 서초구 등 5차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을 진행한 나눔의 하나 되기는 조만간 대한결핵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종단 지역 사찰로 결핵검진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어르신 건강 사업으로 일환으로 결핵 검진 사업을 시범적으로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 대회는 더 확대해서 전국에 있는 사찰들과 연계하고 더불어서 복지재단 또 지역 연계 시설이라고 해서 확대할 범위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북한 이탈 주민과 이주 노동자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나눔의 하나 되기는 취약계층의 행복 나눔과 더불어 건강 검진을 확대해 천태종의 사회적 역할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